날 내가 선택했습니다. 역시 세계짜리 광산 오우석 최고입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아, 여러분들 정말 현장 오셔서 바나나 선수의 목소리는 꼭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짜릿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바나나 선수와의 신경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는 재밌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워낙 좁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킬을 이용해서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템포를 끊어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근데 양 팀 모두 아이템을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좋은 장면 많이 나오네요. 아이템전에 자신 있는 팀들이 대부분 유령의 계고 아니면 보석 채굴장 당연히 선호하는데, 이거를 양 팀 다 1픽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었거든요. 약간 이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요. 아, 조만간 프리스카 이가 아, 세게 돌려줬고요. 네, 거리를 한번 젤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연속으로 던질 수 있었던 플랜지였습니다. 자, 플랜지가 네. 그래서 프리스카에 한번 묶었고요. 네, 이게 플랜지 선수가 끊어내면서 2, 3등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벌어냈는데, 그 다음에 사실 하위권에서도 좀 빠르게 합류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약간 앞쪽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프라미스가 두 개의 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소모해서 까지 앞쪽으로 빼주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순환도 안 되고 지금 하나 정도는 써주는 게 맞았죠. 자, 이거 순위 따라가면서 뒤쪽에서도 지금 주인권 선수들이 이게 물공격할 만한 템들이 많고요. 뒤쪽에 물공격이 좀 잘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다 끊어내고 있거든요, 뒤쪽은. 자, 이제 스캔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템을 한번 돌려줬고 천사가 들어왔고요, 일단. 그러면 재밌는 게 중앙권 선수들이 물공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살짝 좀 생겼습니다. 그대로 내달릴 수 있을 만한 기회입니다. 또 묶였고요. 네, 앞쪽에서 쇼크 구간을 못 탔기 때문에 돌아가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죠. 이러면 여기서 얻어낸 템박스, 여기서부터 사실 템박스 어떤 걸 가져가느냐, 공템이 많이 확보가 됐거든요. 자, 홍도 이제 볼품도 들고 있고, 아, 역시 잘 밀어내면서 홍이 달려나갑니다. 네, 어쨌거나 잡아내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데스페라도는 그 사이에 천사 두 개를 모아놨다는 거, 그 부분이 변수겠네요. 그리고 천사를 사용하면서 같은 팀원이 합류가 됐기 때문에 데스페라도도 불안했던 상황 나쁘지 않게 이어가죠, 이렇게. 아이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띵이 사인을 돌리면서 주민 한번 올라옵니다, 이렇게. 일단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되돌려주는 바나나였어요. 어쨌거나 결정적인 속도형 아이템 자석 혹은 부산하는 챙겨놔야 되거든요. 양팀 다 천사가 하나씩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면 천사 바로 빠지거든요, 피날레네. 그렇습니다. 자석 들고 스타일거 이렇게 올라왔어요. 바로 뒤로 홍이 있고 천사를 빨리 빼놓겠다는 판단이었겠죠. 본인들 하나 들고 있으니까 일부러 가속시킨 게 약간 보였거든요. 일단 그러면 자석이 자석을 지금 쓰는데 그러면 자석이 쓰는데 돌면서 들어옵니다. 스트라이커 이번에도 돌면서 매번 돌면서 와 정말 방향을 한번 잃었을 때 완전히 경기가 끝났나 했었는데 어떻게든 방향 잡아서 발동시켰네요. 야, 이거 마지막에 아슬아슬한 장면이었었고 사실 이 장면 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알키 타이밍도 좀 있을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그게 상대가 알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타이밍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핑그르르 돌면서 얻어맞는 상황에서도 결국엔 착지점 찾아서 자석 타겟팅에 성공을 했네요. 이런 장면 잘 없거든요. 스트라이커만 들어가고 같은 팀원들 다 리타이어 되고 상대 팀만 다 들어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와. 그만큼 불안했던 장면이긴 했습니다.